잠언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씀은 분을 내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분을 내다 보면 그것이 죄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경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화를 내는데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전에 화가 났던 일들, 그러나 풀지 않았던 일들로 인한 상한 감정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화를 냈지만 내 속에 있는 상한 감정들이 함께 나와 결국 그 분이 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걸 거예요. 이 일로 잘못해서 야단을 치면 그 일만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치다 보면 전의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화가 점점 커지지 않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전 것까지 확대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손을 들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났지만 내 안에 이미 과거의 일들로 인하여 상한 감정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이 일로 화를 냈지만 화가 점점 커져서 그게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지. 그뿐 아니라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그런 분노를 죄로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즘처럼 사람들이 이 분노 게이지가 높은 적이 없어요. 옆 사람과 어깨가 잠깐 부딪혔는데 그걸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사단은 우리의 분노를 통하여 죄로 발전시켜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까지. 그러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 속에 상한 감정이 있다면 풀으라는 거죠.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교만할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화를 내는 이유가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분노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냈는 걸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은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 옳은 말이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생채기를 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아 아파하는 모습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교만은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화를 쌓아두어 분노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노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아,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그걸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의 모난 부분들을 원만하게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낼 때 분을 내지 않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속에 상한 감정을 쌓아두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결국 품어두지 않게 되는 거죠. 12절을 보니까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악하게 된다. 그렇게 말이에요. 관원이란 통치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아래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부정과 비리를 수없이 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통령의 부정과 비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료들, 그 밑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비리에 동참했는가를 우리는 줄줄이 보았죠. 그 한 사람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그 비리를 부정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어요.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가도 보았죠. 권한을 가지면 유혹이 따르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지도자는 용기를 가지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오늘 13절은 그래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섞여 살면 항상 가난한 자가 손해를 봐요.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거나 미움을 담고 산다면 상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해요. 내 삶을 왜곡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자 유대 사람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반응해요. 지금까지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상한 감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 사람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먼저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상한 감정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뻔한 거죠. 분노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상한 감정이 있지 않는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나의 내면이 상한 감정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옵소서.